어, 해놨네. 보자. 보자, 보자. 와우, 좋다. 엄마 근데 여기가 사람이 너무 많네. 그러네, 엄청난다. 야, 여기 맛집인가? 그러니까 여기가 유명하다고 듣긴 했는데. 여기 맛집인가 봐. 바비 굴링 빤데 애기. 사람이 지금 완전 로컬인데 꽉 찼어 여기저기. 저기 봐봐, 대기차들도 많다. 와, 한 30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돼지야. 엄마 바비 굴링 먹으러 왔는데 그게 뭔지 알아? 바로 저거야. 좀 무섭다. 근데 나도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라서 좀 무서운데? 뭐 얼굴은 내가 가려야겠다. 이거 좀 바삭한 거 엄마 보여? 껍질 바삭한 거? 야, 껍질이 바삭해서 윤기가 난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고기를 밥이랑 같이 먹는 거야. 아, 그래? 맛은 어때? 바삭바삭해 먹으면. 우리 자리가 이제 나왔거든 드디어. 가서 가봐요. 먹어보자. 오랫동안 기다렸다. 와, 여기 진짜 맛집인가 봐. 사람 엄청 많아. 자, 이제 드디어 바비 굴링 나왔습니다. 엄마 많이 덥지 근데? 날씨가 많이 더워서 땀이 난다. 땀이 나. 힘들 것 같아. 한국은 추웠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또 덥네 좀. 나 여기 올 때 공항에서 패딩 입었잖아. 패딩. 근데 갑자기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햇살이 너무 강렬하니까 덥네. 더워, 더워. 음식이 드디어 나왔어 엄마. 맛있게 드세요. 돼지고기 요리야. 발리에. 특이하다 이거. 밥알이 꼬들밥 같아. 우리나라 꼬들밥. 밥이 한국이랑 좀 다르지. 매워. 매운. 엄마 어떡해. 잠깐만, 여기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쌈발이 있네. 오늘 쌈발 드신 거야? 아니. 나 이거 먹었는데 매콤해. 그냥 자체가 매콤하다. 엄마 그리고 요거 쌈발 고추가 한가득 있거든. 이거 먹지 마 엄마. 조금씩 먹어. 먹어도 이게 맵다. 깜짝 놀란다 엄마. 먹고 껍질 한번 먹어볼까? Guys, let's grill. 조금씩 먹어. 과자 같아. 호소해. 근데 얘는 뭐야 이거? 이거?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나도 뭐? 어머니 뭐 말씀하셨어? 이거 이거? 나도 어머니 여기도 있어요. 아 이거야? 네. 엄마 이거 뭔지 알아? 뭐야? 이거 엄마 돼지 껍질 튀긴 거. Criminal offense. 먹어야지 엄마. 먹어. 싫어? 엄마 깜짝 놀랐다 지금. 엄마 숟가락이 좀 느려졌는데. 이건 약간 엄마 사이 아니구나. 돼지고기 아까 그 통째로 볼 때 엄마 깜짝 놀라더라고. 엄마 바로 줬는데 지금? 예지 바로 주네. 엄마 그럼 이거를 좀 먹어봐. 이거 샀대. 이건 맛있어. 꼬치잖아. 저희 엄마가 솔직해요 여러분. 샀대는 맛있다. 샀대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그 뭐지? 오, 고기도 있네. 고기도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게 500원이야. 이게 500원이야? 어, 맛있다. 여기가 유명해서 비쌀 줄 알았는데 가격은 그리 비싸진 않네. 난 이 껍질 무서워. 넌 잘 먹는다 이거. 바비 굴링이 입에 잘 안 맞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이거는 입에 잘 맞을 거야. 에스텔레르, 인도네시아의 빙수야. 이거 한번 먹어봐 엄마.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근데 이게 뭐야 이거는? 인도네시아의 토핑들이야 토핑. 아 젤리네 이건 젤리. 거기 코코넛도 있을 거고. 오소라도 맛있어. 맛있어? 엄마 그거 많이 먹어. 엄마 과일 좋아하잖아. 이거 예지 좀 먹어. 이거 먹어봐봐. 아우 고소하다. 고소해. 아보카도도 있어 엄마. 엄마 사랑이야. 너무 달지? 얘기해 엄마. 나는 이거. 오 마이 갓. 아니 보기 좋다. 야 예지야 많이 먹어. 보기 좋다. 미안해 엄마. 마지막 하나 더 남았어. 뭐? 기다려봐 나올 거야. 우와. 요 근래 들어 제일 많이 먹어. 대박. 다 먹었습니다. 역시
저는 인도네시아 음식이 입에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먹으면서도 호텔 음식보다 맛있다고. 엄마 뭐 궁금한 게 있다고? 아니 너네들 이게 다 먹고 보니까 이거 설거지 할 필요가 없네. 아... 이거 수저만 몇 개 씻으면 되겠다. 식사하고 난 다음에 뒤처리도 아주 간단하네. 종이만 사실 버리면 되는 거니까. 종이만 다 버리고 겹쳐가지고 나중에 또 이걸 재활용해서 또 쓰나? 밑에 있는 이 접시는 계속 쓰고. 나무 접시잖아 이게. 나무 접시. 근데 한국은 보면은 반찬이 엄청 많잖아. 접시도 많고. 근데 여기는 접시 하나에 모든 걸 조금 담아서 이렇게 먹는 문화구나. 간단하다 이거. 설거지를 안 해도 되니까 엄마 좀 편할 것 같지 않아? 집으로서는 이런 게 마음에 드네. 설거지를 많이 안 해도 돼. 근데 엄마 아까 먹으면서 얘기를 했잖아. 좀 로컬 진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다고? 시장 이런 데 가고 싶어? 전통시장 이런 데 있잖아. 그래서 여기 현지인들이 와서 식재료 같은 거 사가지고 가고 그런 곳을 한번 돌아보고 싶어. 그럼 이제는 조금 더 인도네시아 깊은 곳에 들어가 보자. 우리 계속 시내 쪽으로만 돌아다니고 그리고 차 타고 이렇게 다녔잖아. 근데 이제는 좀 걸으면서 이 현지인들의 그 생활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한번 접해보는 곳으로 가고 싶어. 좋았어 엄마. 자 한번 가보자 엄마. 가봅시다. 용감해 엄마. 멋있다 진짜. 엄마 드디어 왔어. 엄마의 사랑 코코넛. 이야 이거 한번 먹고 싶었는데. 자 끌라빠. 와 두꺼운데 엄청. 빨대로 얘를 딱 해가지고. 뭐야 표정 왜 그래? 시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먹을만하네. 맛있어? 맛있는데. 아 엄마는 단 거를 싫어하잖아. 단 거를 싫어해서 엄마 입맛에 맞아. 아 엄마 근데, 이렇게 긁어 먹네 엄마가. 근데 내가 먹었던 이 코코넛이 이 부분이 다르네. 아 요. 다른 쪽에서 먹었던 그 코코넛은 이 안쪽 부분이 딱딱했거든. 근데 얘는 부드러워서 그냥 수저로 긁으니까 바로 긁어지는데. 이게 뭐지? 코코넛이 나도 몰랐는데 종류가 여러 개야. 그리고 나도 모든 코코넛 종류를 모르겠어. 내가 먹었던 코코넛은 여기가 딱딱했어. 그래서 이걸로 빡빡빡 이렇게 긁었거든. 근데 얘는 살짝만 이렇게 갖다 대도 이렇게 떠지네. 나중에 엄마 시장 가면 코코넛 팔아. 거기 얼마인지 알아? 500원이야 500원. 어머 나 여기 살면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겠다. 매일 시장 가면 돼 엄마. 매일 시장. 매일 시장 가서 엄마 토요일 가기 전까지 하나씩 먹자. 아 맛있어. 이거 예지 좀 먹어봐. 엄마 맛 없는 거 아니지? 아니야 난 내 스타일이야 이거. 엄마 자꾸 맛없으면 예지 한번 먹어봐 하는 것 같은데. 표정이 맛있는 거 맞지? 맛있는 거 맞는데 이거 왜 물이 한가득 들어있네? 너무 많아? 물이 가득 찼어. 다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 저 엄마가 아보카도가 너무 크다고 사진 찍고 있어요. 와 아보카도 이거 엄청나다. 근데 한국에서 파는 아보카도보다 진짜 큰데? 한국은 요만하잖아. 생긴 것도 달라 인도네시아는. 엄청 크다 이게. 이게 알뿌갓이라고 하더라고. 알뿌갓. 근데 이것도 세바는 엄청 작다. 세바는 진짜 조그맣네. 사진 있어요, 원님. 웬일이야. 감동이다, 감동. 이거 사진을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너무 예쁘다. 이거 우리 다 물리아에서 찍은 사진이다. 야, 예쁘다. 엄청 넓은데? 어머님 여기서 있다가 반신욕 하시면 되겠네요. 아우, 바나나 하나 먹어야 되겠다. 이거 뭐야? 아보카도하고 나 사과 좋아하는데. 어머 바나나. 어머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아? 네네네 드세요. 와 보자. 와우. 우와 예쁘다.
여기는 수영장. 와,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수영하고 있다. 되게 가깝네, 바닷가가. 그죠. 바로 앞에 있어서 놀기 좋아요. 바다 가고 싶으면 바로 뛰어가서 바닷가 가면 되겠네. 맞아요. 야, 여기 수영장도 좋다. 수영장이 다시 몇 개야? 응? 여기도 수영장, 저기도 수영장. 야, 우리 엄마 고생 많았잖아, 한국에서. 우리 네.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고. 그래서 오늘 엄마 편하게 쉬라고 물리아 로얄 스위트룸 혼자 쓰세요, 엄마. 오, 진짜? 이야, 나 혼자 완전히 아주 오늘 와 럭셔리하게 보내겠는데. 우와, 한정 최고네, 최고. 그리고 엄마 여기 들어오면 여기 있다가 여기 욕조가 있잖아. 여기서 이 바깥 풍경 보면서 반신욕도 하시고 피로를 쫙 풀으라고? 와. 엄마한테 이런 스위트룸 한번 주고 싶었어. 오, 그래? 와, 고맙게 받겠습니다. 어우, 시원해. 예쁘다. 와, 여기도 좋네. 오, 침대도. 침대 폭신해요. 우와, 폭신하다. 침대도 폭신하다. 여기도 뷰가. 와, 밤에 여기 나와가지고 맥주 한잔 마셔도. 오, 너무 좋네요. 여기, 여기 앉아서 이렇게. 와, 저렇게 흘리지도. 엄마, 지금 저희가 너무 운이 좋아요, 지금. 엄마가 로컬 이벤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인도네시아 문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고 바로 여기에서 스들란 예삐 가타냐 아다 이벤트 퍼디니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가보시죠. 네. 좋아요. 이런 거 재밌다. 근데 진짜 나이트 마켓 대단하다. 엄마 어때, 만족해? 완전히 너무 즐겁게 놀고 있네 지금. 그러게요. 카페도 있고. 지금까지는 엄마가 좀 고급스러운 좋은 곳도 가고 외국인들이 많은 곳에 갔는데 여기 진짜 인도네시아 발리 로컬 분들, 현지 분들 그 시장에 왔잖아. 에너지가 느껴져? 너무 좋은데? 엄마 스타일이 이거잖아. 인스타일. 그래서 돌아다니자고 계속. 오케이.